국사원은 제 2등 진학하고 직진하고 거의 대칭이라고. 대칭인데 군산대학교의 해양과학 연구실. 이곳에선 상어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아까 말한 곱상어, 참상어 등 각종 새끼 상어들을 통해 상어의 종 분류와 생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어서 생활을 하고 작은 동물들을 씹을 수 있게 생겼어요.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상어가 다 이빨이 날카롭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뭐 날카로운 상어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연구팀의 상어 연구 교본은 200여 년 전에 쓰여진 한 권의 책이다. 우리나라의 상어를 18종으로 분류하고 생태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이 책은 상어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 어류학의 교본이 되고 있다. 자산어보. 그것은 조선시대에 쓰여진 최신식 어류 백과사전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어류 백과사전이 있었다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죠. 바로 이 책, 자산어보입니다. 이 자산어보는 조선 후기 정약전이란 인물이 흑산도에 유배돼 있으면서 저술한 책인데요. 각종 물고기와 해조류 등을 포함해서 모두 226종의 수중생물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자그마치 18여종이나 되는 상어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종분류와 내용에 있어서 요즘 나오는 어류도감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세합니다. 뭐 별상어, 까치상어, 참 상어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니 정말 놀랍군요. 그런데 이 상어에 대한 기록들을 보다가 한 가지 의아심이 드는 구절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상어 몸속 구조에 관한 기록인데요. 앞놈의 뱃속에는 두 개의 태보가 있다. 각각의 태보 속에는 네다섯 개의 태가 들어있는데 이 태가 성숙해지면 새끼가 태어난다. 이 각각의 새끼 상어는 가슴 아래쪽에 하나의 알을 달고 있으며 그 크기는 수세미 열매만 하다. 알이 없어지면서 새끼가 태어나게 된다. 참 상어의 내부 구조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약전은 도대체 어떻게 상어의 뱃속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 상어의 뱃속을 해봤던 것일까요? 정약전은 상어의 몸속을 어떻게 사사치 알 수 있었을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자산어보가 탄생한 곳 흑산도로 향했다. 정약전이 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섬 흑산도. 해변의 높은 바위들 때문에 섬 전체가 검게 보인다 하여 그 이름이 흑산도라 불리우는 섬이다. 정약전이 살았던 사리마을엔 과연 200년 전에도 상어잡이가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그런데 한 마을 주민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책들을 공개했다. 자치통감과 제사의례를 밝힌 책들이었는데 200여 년 전 정약전이 이 마을에서 자산어보를 집필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의 책이었다. 그런데 책 사이에 이상한 기록들이 있었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사람들에게 상어 몇 마리를 주었다는 내용들이었다. 특히 은상어 거래 기록들이 많았다. 문서는 바로 상어 거래 장부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것은 200년 전 흑산도에 그만큼 상어가 많았고 상어잡이가 흑산도 주민들의 주 경제원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을엔 상어잡이 준비가 한창이었다. 어민들은 상어를 잡기 위해 낚시어구에 부지런히 미끼를 달고 있었다. 상어를 잡는 데는 주로 전어나 숭어를 미끼로 쓰고 있었다. 조전대비라 해가지고요. 정약진 선생님께서 그 분류에는 조전대비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많이 잡히죠. 상어 종류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잡힙니까? 상어 종류는 뭐 곱상어라든가 점상어라든가 네. 네, 그다음에 돈바리. 또 그중에서 분류하자면 뭐 백중, 유죽 네. 옛날 어르신들 분류한 고기 종류 상당히 많거든요. 네. 특히 상어가 많습니다. 네. 네. 준비를 마치자 어민들은 상어 잡이를 위해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주민들은 상어를 낚시로 잡는다. 주낚이라고 하는 낚시법이다. 주낚은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달아 바다에 뿌리고 물살에 따라 감았다 풀었다 하는 낚시법이다. 줄을 매달아 바다 밑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내려앉게 하는데 바다 깊은 곳에서 먹이 사냥을 하는 상어의 습성을 이용한 상어잡이다. 그런데 200년 전에도 상어를 잡는 방법은 역시 주낚이었다. 자산어부엔 주낚을 이용한 상어와 어부의 치열한 싸움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상어는 삼지창으로 찔러 지칠 때를 기다렸다가 끌어당긴다. 가끔씩 상어가 낚싯바늘을 물고 달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낚싯줄에 손가락이 잘리거나 온몸이 물속으로 딸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산도 앞바다에선 어떤 상어들이 잡힐까? 곱상어 한 마리가 주낚에 걸렸다. 상어는 공격성이 강한 일부 네다섯 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용이나 제사용으로 사용된다. 상어 중에서 비교적 몸집이 큰 점상어다. 실성 상어로도 불리며 물속에서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놈이다. 그런데 정약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어의 몸속 구조까지 세밀히 묘사하고 있다. 밤상어의 뱃속에 두 개의 태보가 있고 태보의 태에서 새끼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자산어부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어 연구가인 최윤 교수와 곱상어 한 마리를 해부해봤다.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 생식소가 예. 생식콩이죠. 교미할 때 쓰는 구멍하고 두 개가 이어집니다. 나중에 알이 생기게 되면은 이 뒤쪽으로 이 생식소 쪽으로 알이 생기게 되죠. 이건 아직 어린 상태고 지금 산란기가 아니기 때문에 알이 없는 상태예요. 보통 어류는 알을 낳고 그 바깥에서 몸 밖에서 수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은 서로 짝짓기를 해가지고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처음에 뱃속에 생길 때 알이 생겨요. 알이 생기고 어미 뱃속에서 그 알이 부화를 해요. 부화를 해가지고 뱃속에서 새끼가 살다가 나올 때 새끼 상태로 나오는 거. 이것이 난태생이거든요. 체외 수정을 해야 알을 낳는 일반 물고기와는 달리 상어는 짝짓기를 통해 새끼를 낳게 된다. 밤상어의 몸 안엔 두 개의 태보가 있고 거기에서 알이 생긴다. 알은 부화돼 어미의 태보 안에서 새끼 상태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게 된다. 부화된 새끼 상어는 난황을 달고 있다.
자산업의 내용은 현대생물학이 밝힌 상어의 생태와 정확히 일치했다. 청의학전 선생 문헌에 보면은 상어는 다른 물고기와 달리 어미 뱃속에서 부화를 해가지고 알을 달고 나온다. 그 알이 다 포실된 다음에 어미 뱃속으로 새끼상태로 태어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정혁정 선생은 그 외부 형태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해부학적 지식도 뭐 당시로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정밀한 기록을 했던 정혁정. 당시 유교 사회에서 금기시됐던 해부를 정혁정은 직접 했던 것일까? 해부의 흔적들은 상어뿐 아니라 각종 생물에 대한 기록들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홍어의 복잡한 내부 생식 구조에 마치 그 안을 들여다본 것처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산어본은 청어의 휘유 사실을 최초로 기록하며 청어의 척추뼈 개수도 적고 있다. 자산어부인 영남산 청어는 척추뼈가 74마디인 반면 호남산 청어는 53마디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곧 청어를 해부해 척추뼈들을 하나하나 세봤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자산어부에 기록되어 있는 척추뼈의 수가 정확한지 확인을 위해 청어의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했다. 청어의 척추뼈는 현대 종분류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청어뼈는 매우 가늘고 작아서 미세한 관찰이 아니면 정확히 세기가 어렵다. 55개였다. 자산업에 나와 있는 기록은 53개. 그 숫자가 거의 일치했다. 청어는 같은 종이라도 분포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한다. 과거의 그 수산학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 학문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이 척수골수를 헤아린다든지 어떤 종에 대한 그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척수골수를 헤아렸다는 것은 아주 저 과학적으로 대단한 일로 생각됩니다. 수중 생물의 내부 구조는 정혁전이 단순히 먹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해부가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자산어부인 말미잘이나 불가사리 등과 같은 먹지 않는 수중 생물에 대한 내부 구조도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그리고 그 내부 구조에 대한 기록은 실제와 정확했다. 만약 먹는 물고기를 해부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해부를 위해서 해부를 한 게 아니라 그 먹는 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부 구조를 우연히 보고 그걸 기술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사실 먹는 물고기 외에도 뭐 말미잘이나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도 내부 구조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안에 호박 속 같아 창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내부 구조에 관심이 있어서 해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혁전은 면밀한 관찰뿐 아니라 해부라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생물의 내부 구조와 생태까지 샅샅이 그 기록을 남기려 했다. 그런 노력으로 200년 전에 쓰여진 자산어본은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는 어류 전문서가 된 것이다. 모양은 올챙이를 닮았고 입이 매우 커 입을 열면 몸 전체가 입처럼 보일 정도라고 자산어보에 묘사된 아귀. 그런데 이 자산어보는 수심 4, 50미터가 넘는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이 아귀의 먹이 사냥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 끝에 이 의사가 쓰는 이 침만한 낚싯대가 두 개 있다. 길이는 4-5치 정도이다. 이 낚싯대 끝에는 말총 같은 낚싯줄이 달려있다. 낚싯줄 끝에 이 밥알만한 하얀 미끼가 달려있는데 다른 물고기들이 이것을 먹으려고 다가오면
확 달려들어 잡아먹는다. 마치 바로 눈앞에서 아귀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정약전이 말하는 그 밥알만한 미끼가 달려있는 낚싯대인가 봅니다. 한마디로 이 유인 안테나인 셈이네요. 그런데 이 정약전은 수심 4-50m가 넘는 심해 살고 있는 이 아귀가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 잠수를 해본 것은 아닐까요? 지금처럼 전문 잠수부나 잠수 장비가 없었을 200여 년 전 어떻게 수중 생물의 관찰이 가능했을까? 수심이 깊은 곳에 사는 심해 물고기 아귀. 자산어부에 기록된 아귀의 사냥 모습은 실제로 맞는 것일까? 자산어부에 묘사된 아귀의 낚싯대는 등지느러미가 변형된 것으로 그 끝엔 부드러운 막이 달려있어 미끼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가짜 미끼인 막을 이용해 접근하는 물고기를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것이다. 자산어부는 아귀뿐 아니라 해파리의 물속 상태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수심 20m에서 100m 깊이에 사는 상어는 깊은 물에서 짝짓기를 하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자산어부엔 상어의 교미와 출산 과정도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다. 상어나 홍어들이 그 생식 장면을 보려면 요즘에 상당히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당시에 뭐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텐데요. 뭐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알이 발생해서 난황을 달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영양분으로 취하고 태어날 때는 새끼로 태어난다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어느 정도 그 잠수 장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관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년 전 누가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현재 흑산도에서 잠수가 가능한 사람은 단연 해녀다. 그렇다면 혹시 200년 전에도 흑산도에 해녀가 있었을까? 그런데 정약전의 동생 정약용의 글 중 당시 흑산도 주변에 해녀가 있었음을 암시해주는 시가 있다. 물 위에 떠있는 박 하나는 해녀들의 태확을 추측해 하고 몸 한번 솟구치네 구절은 해녀들의 자맥질 모습과 흡사하다. 정약용의 시를 통해 조선시대엔 제주도뿐 아니라 흑산도 주변에도 직업 해녀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그 당시 해녀들은 물안경과 잠수복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잠수할 수 있었을까? 옛날에는 그 강목이라고요. 그 옷으로 위에다는 하얀 적삼으로 이렇게 입고 밑에는 또 까만 물을 들여서 까만 걸로 여기 입고 잠배 그 허리에다 바로 끝내고 이거 안 차고 바로 빠지시고 머리다 수건 쓰고 성게나 소라 등 오직 잠수에 채취하는 해산물들도 자산어부엔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특이한 것은 이런 해산물의 채취가 해녀들에 국한되지 않고 남자들도 물질을 했다는 사실이다. 흑산도에는 상당히 농토가 빈하고 박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남자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전복이라든지 해상, 성게 등을 작업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재래식 그 긴 가공. 잠수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 해양유물 전시관을 찾았다. 이곳엔 산업화 이전의 어구들이 전시돼 있다. 박으로 만들어진 태왕, 물안경,
귀마개. 전시된 장비들은 오래된 해녀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네, 해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국한되어 있는 아주 그 특수한 직업군의 그 여성들입니다. 특히 그 해녀 발상기를 제주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흑산도에도 자생적인 해녀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존재해 왔었고, 특히 또 흑산도에서 재미있는 것은 해남들이 직접 해녀들과 같이 같은 공간에서 물질을 하는 그런 그 사례도 있습니다. 200년 전 정약전은 바닷속 물고기의 생태를 기록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당시 흑산도 바닷속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수중 생물들의 생태를 훤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해녀였거나 혹은 해남이었을 것이고, 바로 그들의 도움으로 정약전은 바닷속 어류들의 생태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산어보에 실린 수중생물들의 이름은 상당히 낯선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들은 200년 전 당시 흑산도 주민들이 불렀던 그 이름 그대로 옮겨 적었거나, 이 어류의 모양이나 생태 등을 보고 정약전이 직접 지어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상어의 이름 가운데 그 정체가 불분명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새우상어와 내안상어인데요. 먼저 이 새우상어부터 보시겠습니다. 극치사 속칭 새우사. 색은 잿빛이며 약간 흰 기운도 있다. 입술에서 턱에 이르기까지 이가 네 겹으로 마치 칼이나 창이 박혀 있는 것처럼 빽빽하게 늘어서 있다. 무슨 상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또 하나는 내안상어란 녀석에 대한 묘사입니다. 기미사, 속칭 내안사. 바다의 상어 중에 가장 큰 놈이다. 큰 바다에서 살며 비가 내리려 할 때는 물이 지어 나타나 물을 뿜는데, 그 모양이 마치 고래와 같아서 배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 정체가 모호한 수수께끼와 같은 두 상어, 새우상어와 내안상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새우상어는 포악한 상어가 아니었을까? 새우상어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흑산도로 향했다. 현대 어류도감에 나와 있는 상어 사진들을 마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새우 모양이라 해가지고 새우 상어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상어가 아니네. 그렇게 그 새우 등이 좀 반도 안 하고 좀 이런 식으로 휘었잖아요. 그렇죠. 그 새우 아니죠? 뭐들인데 무섭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빨 보니까 새우. 새우요, 새우. 새우 상어 아니에요? 새우요. 이 지딘가 요렇게 생겼고 커요. 그런데 이 등기내가 이렇게 커서 이 무릎으로 뛰어가면은 등기내 내놓고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휘어된 거예요. 이발은 아주 그 하해가지고 세 줄로 그렇게 해서 세 줄로 이렇게 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상당히 좀 우리들이 보면 좀 겁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가게 보입니다. 지금 같다고. 새우 상어는 어민들이 새우 상어로 지목해낸 상어는 뜻밖의 백상아리였다. 날씬하게. 백상아리는 식인 상어다. 몸은 잿빛이며 날카로운 이빨에 흥분하면 사람이 감히 접근하지도 못한다고 묘사된 녀석이다. 그런데 정약전은 이 식인 상어조차도 냉정하고 과학적인 자세로 묘사했으며 실생활과 연결시키고 있다. 보통 백상아리라고 하면 아주 무서운 상어다, 식인 상어다 이렇게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흑산도 가서 주민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이제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백상아리가 무서운 상어라는 거는 동일하는데, 백상아리, 백상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입맛을 타시면서 아, 그 백죽이라 그러지, 그 쭉쭉 찢어 먹으면 되게 맛있지,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백상아리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 흑산도 사람들은 항상 이제 상어를 잡고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이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제 백상어가 이제 무선 상어라기보다는 그냥 갓 주변에 볼 수 있는 상어, 먹을 수 있는 상어 이렇게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정약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상어 묘사할 때 보면 뭐 맛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형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한 종류 물고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것 그런 기분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한 상어는 과연 무엇일까? 자산오보의 묘사대로라면 내한 상어는 지느러미와 꼬리가 크고 고래처럼 물을 뿜는다고 했다. 물을 뿜는 상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을 찾았다. 물을 뿜는 상어. 혹시 고래를 상어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이 보일 텐데. 이 부분도 보이고. 상어는 물을 뿜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공기 이제 물속에서 녹아 있는 산소를 습자기 때문에 물을 뿜을 필요가 없고 또 고래는 수면에서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비가 오기 직전에 저기압이 올 때에 바다가 잔잔하기 때문에 그때 주로 관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일반인들은 비가 오기 전에 고래가 많이 보인다 하는 부분은 고래를 관찰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한 상어는 과연 어떤 종의 고래일까? 우리나라의 고래 기록은 선사시대에 그려진 울주 반구대 암각화가 백미다. 암각화엔 고래를 비롯한 바다 생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 옛날 우리 민족의 어로 생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 고래 그림들을 통해 내한 상어의 정체를 찾아내기로 했다. 참고래는 등 지느러미가 높은 편이지만 가슴 지느러미가 짧고 좁다. 대왕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래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33cm 이하로 매우 작아 내한 상어의 기록과 다르다. 귀신고래는 회색 빛깔을 띠고 있고 무엇보다 등 지느러미가 뚜렷하지 않다. 범고래는 높고 넓은 등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암컷의 등 지느러미 높이는 1~2m에 이르고 꼬리 역시 넓고 크다. 등 지느러미와 꼬리가 크며 떼지어 다니는 자산어부의 내한 상어는 바로 범고래였다. 일반적으로 서해에 범고래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자산어부의 내한 상어를 범고래로 확인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2001년 멸종 위기종인 범고래가 서해에서 17마리나 발견됨으로써 200년 전의 기록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한반도 주변에 선사시대부터 많은 고래류라든지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분석한 그런 문헌들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당시 그 실학자들 특히 이제 여름 정약전 선생 이런 분들이 그런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고래를 연구하는 분들 또 앞으로 보존하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학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 흑산도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고 바다 한복판에 있어 고래들이 다니기 좋은 길목이다. 범고래를 비롯한 상괭이 등 고래에 대한 자산어부의 기록은 정확했고 오늘날 고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요즘 들어 자산어보를 현산어보로 부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 책 서문에서 자산자 흑산야, 자산은 곧 흑산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자는 곧 흑과 같은 뜻이라는 얘기인데 옥편에는 이 자가 풀 우거질 자자이고
검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현으로 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동생인 정약용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위도를 바라보며라는 시에서 이 흑산은 이름만 들어도 으스스하여 서신을 쓸 때마다 자산으로 고쳐 썼는데 자는 검다는 뜻이다 라는 주석을 붙여놓았습니다. 따라서 검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자가 현으로 읽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약전, 정약용 모두가 이 자산어보가 아닌 현산어보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어보는 안타깝게도 현재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필사본만 모두 8종류가 남아있다. 자산어보는 생물의 명칭, 크기, 형태, 외형의 특징, 맛, 그리고 어획 시기와 방법 등의 순서로 기록돼 있다. 자산어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동생 정약용에 의해서였다. 정약용은 정약전의 묘지명에 형이 유배지에서 자산어보 두 권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단지 자산어보를 집필한 사실만 적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등에 자산어보의 내용이 인용돼 있는 것으로 보아 당대 학자들 사이에 자산어보가 활용됐음을 알 수 있다. 자산어보가 후세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30년대 수산학자 정문기에 의해서다. 자산어보에 기록된 해양생물의 현대어 명칭과 종의 정체 등을 밝힌 정문기의 한국 어도보를 통해 자산어보는 근대어류학의 시조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자산어보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매우 기초적인 과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수록이 되고 또 체계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우리나라 어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을 수록한 최초의 단행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날 자산어보가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묘사에 있다. 만화가 이두호 교수에게 자산어보 기록을 토대로 물고기를 그려봐 달라고 의뢰했다. 요즘 이름과는 전혀 다른 한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 이름은 모르더라도 자산어보에 묘사된 내용만으로 어떤 종을 말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입은 작고 놀라거나 화가 나면 배가 부풀어 오르는 놈. 바로 보거였다. 이 교수는 자산어보에 적혀있는 어류들의 이름이 현재 불리는 이름과 달라 처음엔 생소했지만 내용을 읽어보고는 금세 어떤 생물인지 그려냈다. 제가 11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물론 자산어보에 그 표현된 그 의에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해야 되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유는 정약정 자신이 우리 물고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을 하지 않으면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철몽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장동어인데 눈이 튀어나온 고기란 이런 뜻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장동어가 물 속에 있을 때는 유인하지 못하지만은 갯벌에서는 아주 민첩하답니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어 같은 경우도 보통 때는 신체에 변화가 없다가 외부에서 위험을 느낀다든지 본인이 보고 자신이 화가 났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배가 부풀어져서 거의 뭐 물 위에 뜰 정도로 부풀어진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애정과 또 면밀한 관찰이 아니면은 도저히 그렇게 묘사를 할 수가 없죠. 의뢰한 11종의 그림은 모두 정확히 표현됐다. 단풍잎으로 묘사된 불가사리, 톱 모양의 주둥이를 가진 톱상어,
날카로운 꼬리로 물고기를 잡는 환도상어. 자산어보는 수중 생물들의 생생한 묘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자산어보가 평가받는 또 하나의 이유. 자산어보는 현대 그 어느 도감에도 뒤지지 않는 방대한 어류 기록사라는 것이다. 지난 94년에 실시된 흑산도 주변 지역 어류 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모두 128종의 어류가 조사돼 있다. 200년 전에 쓰여진 자산어보엔 어류 101종을 포함 모두 227종의 수중 생물들이 기록돼 있다. 더구나 자산어보엔 227종의 수중 생물들이 독특한 분류 방식으로 정리돼 있다. 비늘이 있는 인류와 비늘 없는 어류를 묶은 물인류, 그리고 단단한 껍질이 있는 개류와 기타 해양 생물인 잡류,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었다. 1994년 흑산도 일대의 어류상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50국가 128종의 기록이 보고가 됩니다. 180년 전에 조사된 자산어보의 101종의 기록이 나온 점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현재 밝혀진 종류의 거의 대부분이 180년 전에 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조사가 매우 과학적이었고 또 매우 아주 면밀한 관찰을 했었고 생태적인 조사까지 겸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종합적인 연구였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산어부의 종분류법은 이전에 그 어떤 어류 서적에서도 보지 못한 새롭고 독특한 시도였다. 식탁에 오르는 친숙한 물고기부터 바닷속 해조류까지 그리고 이름도 없었던 바다지렁이와 갯강귀까지 정의학자는 흑산도 앞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애정과 과학적 관찰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자그마치 226종이나 되는 종류들을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분류하고 기록해내다니 이 저자는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어, 도미, 고등어, 이 몸에 비늘이 있는 어류, 또 가오리, 문어, 날치, 몸에 비늘이 없는 어류, 그리고 개, 전복 같은 이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견갑류, 또 갯강귀, 해조 등으로 분류된 잡류. 자, 물론 이 자산어보 이전에도 이 조선시대 해양생물에 관한 기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여러 동물과 식물을 한꺼번에 다룬 글에 이 어류 부분은 그저 일부로 포함되었을 뿐이죠. 거기다 이 대부분이 중국의 문헌을 이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지식을 정리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산어보처럼 이 순수한 해양 생물만을 다룬 그런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양반 가문의 선비가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정의학전,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서남 정의학전의 저서나 유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정의학전이 쓴 사기 필사본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 두 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려낸 염소의 털 그리고 얼굴의 눈곱까지 그의 그림은 대단히 사실적이다. 또 다른 작품 화조도 역시 매우 사실적인 그림이다. 꽃을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표현해냈고 꽃 위를 나는 나비는 살아서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묘사됐다. 나비가 어떤 종의 나비인지 금세 알아챌 정도로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실제 호랑나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극사실적인 그림이다. 그림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의 극사실주의 정신은 후에 자산어버 저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다면 그의 사실주의 정신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다산 정약용의 생가. 이곳은 곧 정약전의 생가이기도 하다. 정약전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다산 정약용의 둘째 형이다. 그들은 둘도 없는 형제를 과시하며 자라난다. 대표적인 남인 집안 출신인 그들은 일찍이 실학의 눈을 뜨고 동생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된다. 정약전은 성호 이익의 저서를 탐독하며 실학에 깊이 심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익의 책을 통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롭고 다양한 학문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성호 사설에 기록된 의학 관련 내용은 정약전이 후에 해부와 과학적 관찰을 할 수 있게 한 기본 토양이 된다. 정약전은 서학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남인의 젊은 학자들이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게 된 데는 첫째는 스승들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직접적인 스승이 노왕 권철신이고 그 위에 큰 스승이 이제 성호 이익인데 그분들이 무엇을 중시했느냐 하면 자득, 그러니까 스스로 터득하는 학문을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나오게 되는 것이 이른바 실학사상이죠. 실학사상의 그 한 배경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실용정신입니다. 이 학문을 받아들여야 하고 과연 현실에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벼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새로운 학문에만 빠졌던 정약전은 33이란 뒤늦은 나이에 과거시험을 쳐 증광별시에 급제한다. 이후 정약전은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병조 좌랑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나 정약전의 벼슬길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서학에 심취했고 한때 천주교의 몸을 담았다는 이유로 그는 남인의 반대파였던 노론들의 지속적인 탄압을 받게 된다. 정약전을 아끼던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노론의 주도로 천주교 금압령이 내려진다. 이른바 1801년 신유박해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동생인 정약종은 순교하게 되고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당하게 된다. 기존의 조선의 성리학, 그러니까 기존의 그 사상 질서와 맞지 않음으로 이걸 이단 사학으로 배척한다 했다는 이유, 그것이 배경이 될 수 있죠. 근데 직접적으로는 역시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임금 때 어떤 탕평책을 실시함으로써 노론 계열의 인물들과 남인 계열의 인물들을 같이 등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노론 계열에서는 역시 자신들이 정권을 주도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오랫동안 노리고 왔었던 거죠. 특히 그 남인계 인물들이 천주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서 이분들을 제거, 정치적으로 제거하고자 싶은 욕망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해 9월 황사형 백서 사건이 터지게 된다. 신유박해로 도망다니던 정약전의 조카 사위 황사형은 천주교 박해자들을 처단해달라는 청원서를 북경으로 보내려다 발각되고 결국 황사형 등 관련 인물은 모두 참수당한다. 이 사건은 두 형제를 영원히 갈라놓게 한다. 정약전은 극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각각 유배 생활을 떠나게 된다. 당시 흑산도는
중형을 지은 죄인만이 가는 힘든 유배지였다. 정약전이 유배 생활을 하며 자산어보를 저술했던 곳 사리마을엔 정약전이 흑산도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던 서당이 복원돼 있다. 여기가 예전에는 서당골이라고 불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이 서당골, 서당골 그랬거든요. 정약전 선생님께서 서촌 서당이라 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후학을 양성하시고 예. 정약전 선생님께서 공부하시면서 이 마을에서 그 주민들이 먹어야 할 그 폐류와 어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독성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곳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약전은 결코 운명을 탓하고 절망하지 않았다. 갇힌 섬 생활. 그 안에서 그는 바다를 봤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만났다. 그리고 그 생물들을 통해 자신이 배운 사상과 새로운 학문을 펼쳐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산어보는 탄생했다. 바로 이곳이 이 정약전이 섬마을 아이들을 가르쳤던 곳. 또 자신의 가족이나 동생이 보내온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곳. 고난과 소름을 딛고 자산어보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유배 생활의 소름을 그나마 달래준 것은 바로 이 물고기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닷가에 나가서 이 물고기를 관찰하기도 했고 때론 이것을 직접 가져와서 해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이 전혀 배제된 이 어류 생태를 기록한 그런 책을 썼을까요? 자, 이 자산어보를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오징어의 먹물은 붓글씨를 쓰는데 이용하면 되고 또 기름상어의 간에서 기름을 짜내 등잔기름으로 사용을 하고 또 굴은 이 먹고 난 후에 그 껍질을 버리지 않고 갈아서 바둑알을 만들어 쓴다. 굴 껍질로 만든 바둑알이라 참 좋은 아이디어죠. 이 자산어보는 어류 생태만을 관찰 기록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흑산도 주민들은 홍어회를 즐겨 먹는다. 자산어보는 홍어의 생태뿐 아니라 그것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약간 썩혀 막걸리 안주로 먹는 홍탁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자산어보는 홍안점에도 실학정신을 담아놓고 있다. 홍어는 복결병을 고치고 홍어 껍질은 뱀에 물린 상처를 낫게 한다는 비용치료의 효과를 적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자산어보의 그 내용이 맞는 것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한의학자를 찾아갔다. 뱀에 물렸을 적에 이제 홍어가 이제 그 좋다 그러는 것은 대개 이제 그 뱀하고 홍어하고는 상극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극적인 관계라는 것은 홍어에게는 이제 그 꼬리에 독이 있고 또 더불어서 거기에는 날카로운 이제 그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적이 나타날 때는 찔르기 때문에 뱀이 이제 그 도망을 가는 그런 것들의 상극적인 관계에서 뱀하고 홍어하고 이제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어에게는 복결병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복결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뱃속이라든지 몸 안에 있는 어혈, 나쁜 피를 갖다가 풀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뱀에 물렸을 적에 우리 몸 피 속에 어떤 독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해독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른 문헌에도 홍어의 치료 효과에 대해 기록되어 있을까? 조선시대 최고의 전문의학서인 동의보감을 찾아봤다. 그러나 동의보감엔 홍어에 대한 기록은 없고 가오리만 언급되어 있는데 가오리도
먹으면 이롭다 정도로 짧게 설명돼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본초 강목엔 홍어의 기록이 있을까? 본초 강목도 가오리의 맛과 효능에 대해 언급할 뿐 홍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일반적으로 다른 이제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문헌에서 대개 보면은 앞서 문헌에서 나오는 것을 재인용하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상대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허준 선생님이 홍어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 홍어에 대한 것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있던 문헌을 갖다가 인용해서 기록한 것이지 허준 선생이 직접 뭐 거기에 대한 것을 경험하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정약전의 자산어본은 실제 그분이 홍어의 산지인 흑산도에 오랫도록 머물면 살면서 거기에 있는 그 민중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험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사실들을 기록해 놨다는데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홍어는 자산어버 외에 그 어떤 한의학 서적에도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 흑산도 지역의 특산물인데다 삭히는 풍습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현지에서 생활하고 실험해야만 가능한 지식이다. 홍어 외에도 자산어부엔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생활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런데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 우러나올 수 있는 정보들을 섬사람이 아닌 정약전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자산어부엔 한 인물의 이름이 계속 등장한다. 창대가 말하기를 등 장창대란 인물이 모두 9번에 걸쳐 자산어부에 적혀 있다. 바로 이 섬 토박이었던 장창대란 인물에게 정약전은 실질적인 정보를 얻은 것이다. 정약전은 자산어부의 서문에서도 덕순, 장창대란 인물과 함께 연구해 책을 완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물고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장창대. 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흑산도에서 뱃길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대둔도로 향했다. 섬엔 인동장씨들이 살고 있었다. 장창대와 같은 성. 그들이 혹시 장창대의 후손이 아닐까? 인동장씨들은 조선 숙종 때부터 흑산도 지역에 들어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인동장 씨의 족보에서 장덕순이란 이름은 쉽게 발견됐다. 그 창대 할아버지가 여기 덕순이 장덕순. 자산어보 서문에 기록된 장창대의 원래 이름이다. 1792년 임자생으로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생활을 하던 시기와 일치했다. 호선 씨 5대 조부가 그 덕순 씨인 줄 알지. 무슨 선생님? 제가 귀향 마셨던 정약전. 정약종 선생님의 수화로서 모든 걸 따라다니면서 그 책자 만들 때 전부 뭐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단 구두로만 했지 시제를 못 하더래요. 그랬다고 우리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을 당시 장창대의 나이는 겨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세밀한 성격이었다고 정약전은 기록하고 있다. 섬 안엔 장창대의 무덤도 남아있었다. 정약전은 장창대를 신임했고 그의 의견을 존중했다. 생활에서 우러나온 장창대의 지식을 토대로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다져갔다. 결국 자산어보는 실생활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태어난 책이었던 것이다. 정약전이라는 분이 그 당시 이제 흑산도 생활이라는 게 상당히 힘겨운 생활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생활에서도 뭐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주민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장창대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고기 잡으면서 그다음에 나무 저 해초 같은 거 채취하면서 고등 잡으면서 했던 이런 경험들을 다 이제 끌어안아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풍부한 책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산어보는 결코 정약전 자신의 출세나 수양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었다.
어민과 밀착된 생활을 하며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실학의 구체적인 실천이었다. 그러니까 이용생 학적인 그 사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사물의 이치를 이제 깨닫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인간에게 두루두루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상이죠. 치병 이용 이제라는 건데 즉 병을 고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 생활에 이제 이롭게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재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 즉 이 자산업 어떤 현산업에 적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어떤 그 이용생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유배 생활 16년. 그는 끝내 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애정어린 눈으로 사물을 들여다보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 자산어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민초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이 정의학전의 노력들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섬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삶을 이해했고 더 나은 그들의 삶을 위해 자산어보를 저술했습니다. 유배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삶에도 애정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학자는 자신의 책 자산어보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후세인들의 삶에 풍요로움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